메이플랜드의 삶 25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소불고기 무국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74렙도 찍어주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있는 도중 누군가 저를 아이고, 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만. 몇 시까지 하세용이라고 묻더군요. 다시. 내일까지라 그랬습니다. 내일까지 합니다. 말해주세요. 내일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꺼 왜. 겹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답을 하라면서 저에게 욕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안 건든답니다. 일단 저놈 신고 들어갑니다. 안 되겠다. 이따 영상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철학이랍니다. 사냥 동선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을 필요가 없구나. 되게 세다고 합니다. 노력은 배신 안 합니다. 수고. 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단두 번의 룰렛으로 곱하기 시간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그의 시간은 5873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허름한 망토 지력 60% 대리작도 했습니다. 예, 무료. 도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가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대장! 네 번째 성공했습니다. 대장! 다섯 번째 아깝이, 실패했습니다. 아, 아깝다, 아쉽게 야, 2인팔 아깝다. 망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저에게 스태프 마력 10%를 야, 주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올인법사 vs 전석법사. 데미지가 같으려면 기본 방어구 세트 103 이브링즈가 필요합니다. 오상 우산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03 이브링즈 최소 3250만, 오상 우산은 최소 1500만 됩니다. 이브링즈 103은 이상 플러스 60% 7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모자 함부로 신발 플러스 1 플러스 2 상업을 끼게 되면은 이브링즈의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해드릴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바꿨지만 데미지가 세지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아크 스태플 럭 요거치가 48입니다. 손즈는 요거치 럭 58입니다. 럭 요거치를 찍어서 마력이 오르나 그냥 인트를 찍고 상위 무기를 키나 마력이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력 1은 인트 1이라 럭 제한이 있는 무기를 끼려면 결국 인트 대신 럭을 찍어야 돼서 데미지로만 따지면 자기 제일 좋은 무기가 제일 셉니다. 오상우상 기준으로 정옵션 마력 플러스 23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상우상과 똑같아집니다. 이렇게만 끝내면 아쉽죠. 방어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나오는 아이템, 모자의 최대 수치를 정리해봤습니다. 70렙 모자는 현재 없습니다. 무기가 75렙이 끝이기 때문에 상위 모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아이템, 함버릇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신발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장갑을 정리해봤습니다. 장갑은 현재 드랍되지 않으므로 기본 수치만 적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릴 말씀은 레이든이 제일 센건 맞지만 무조건 랩 높은 장비보단 오히려 가성비를 좋게 한다면 낮은 장비로 더 높은 데미지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수익 725만 126매수 지출 245만 2천 480매수 오늘의 순이익 479만 7646매수 1에서 11차 순이익 3435만 8641매수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5일차 13시간을 더해서 235시간 25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